요즘 추세가 그 주택관리사가 시험이 이게 시험이 이게 저거로 그 이제 올해부터 아, 내년부터 저기로 바뀌어요. 내년부터 이 상대평가로 바뀌어갖고 아마 공인중개사가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받아갖고 이제 뭐 문제가 앞으로 점점 어려워졌지 쉬워지진 않아요. 올해도 작년 수준 정도로 이제 보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래 사람들이. 그 이제 뭐 만약에 공법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만약에 이제 작년에 나왔던 걸 이제 풀어보니까 기출 문제 보면 어느 정도 되겠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올해 시험 보러 갔어. 근데 보통 조문이 그 이 법 조항이 공법에 관련 조항이 4,500개가 넘어. 근데 그걸 다 못 가르쳐. 그러니까 만약에 공법 선생도 안 보던 문제가 막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되게 당황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래, 문제가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유일하게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80점 이상을 유일하게 맞을 수 있는 과목이 중개사법뿐이 없어요. 다른 과목은 그렇게 맞지 못해, 자체. 그러니까 지금, 그, 오늘, 여기 지금 모의고사, 여기 모의고사는 이게 조금 본고사보다는 난이도가 한 몇 문제 낮죠.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오늘 이거 다, 웬만하면 다 풀고, 3회분을 다 풀고, 다음 주에는 이거보다 조금 난이도가 한 몇 문제 높은 거 있죠? 본고사하고 비슷한 난이도로 해갖고, 프린트물을 나눠줄 거예요. 집에서 그걸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그렇게 수업하는데. 하여튼, 이거 부지런히 잘 따라오셔갖고, 쉬는 시간에 모르는 거 질문해야 돼, 모르는 거. 질문해갖고, 알고 가야지. 왜 막, 지금 한 달 남은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집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기억도 오래 나고, 지금 정도 기억난 거 한 달 후에, 그때는 좀 본 기억이 있을 거야, 아마. 그렇게 지금 확실하게 해야 돼, 확실하게. 자, 여튼, 막내는 좀 이따 오도록 하고, 일단. 그 1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다음 중 등기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 같았는데, 해도 등기법은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 별표 줄 테니까, 그거라도 봐야 돼, 그거라도. 꼭 그거라도 봐야 되고, 지적은 뭐, 지적에서 점수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지적은 그냥 꼼꼼히 다 봐야 돼, 다 봐서. 지적에서 한 10개 정도 나와야 됩니다, 지적에서. 자, 그 1번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그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성립 요건이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왜? 법률 규정이 아니라 법률 행위니까. 자, 두 사람이 갑갑이 만나서 의사 표시하고 플러스 뭐예요? 등기해야지만이 권리 변동이 생기니까 성립 요건이고 효력 발생 요건 맞고. 그다음에 임차권이랑 합병권 채권 있죠? 그다음에 신탁 등기도 말 그대로 뭐예요? 내 재산 관리 좀 해 달라고. 맡겨서 관리 좀 해 달라고 하는 것도 대항력 때문에 하는 거예요, 등기를. 자, 그다음에 그 부동산이 전부 몇일 때는 몇시 등기? 부동산이 일부 면실 때는 뭐예요?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가 이 등기부에 이 표제부 갑골구 그래서 자 어디에 이 등기부에 모든 써 있는 등기사항 있죠? 뭐 예컨대 지목을 답해서 뭐예요? 대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이름 있고 소유권 보존등기 이 갑에서 이름 있고 주민등록번호 있고 주소 있죠? 어디에서 서울에서 뭐예요? 세종시로 이사 와서 명의자의 뭐예요? 표시 변경. 이런 게 다 뭐라고? 일부가 바뀌는 거니까. 그 등기사항의 일부를 바뀌는 거. 등기의 사항의 뭐예요? 등기사항의 일부가 뭐예요? 일부를 뭐예요? 고치는 것을 우리가 변경 등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어디에? 등기부에 표제부 있죠? 표제부. 부동산의 뭐예요? 부동산의 전부가 몇 시일 때 몇 시 등기고. 아까 얘기했죠? 일부 몇 시일 때는 뭐예요? 자, 무슨 등기 한다고? 부동산 표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지 외에 건물이 두 개 있다가 주건물 있고 부속건물 있죠. 여기 뭐예요? 1번 주건물, 부속건물 써 있는데 자 만약에 일부만 무너졌죠? 그러면 자 2번에서 주건물만 쓰니까 이게 바로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그래서 일부가 전부가 멸실됐으면 멸실된기 일부일 때는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그 다음에 이 갑구나 을구에 예컨대 뭐예요? 갑과 을이 자 갑과 을이 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가 되면 여기다 뭐예요? 여기다 3번에서 2번 이전등기를 뭐 해줘야 돼, 이거? 말소해야 되겠죠, 말소. 그래서, 갑구나 을구 전부를 소멸하는 건 말소등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은 뭐예요? 4번은, 자, 1번에 4번이 답인데, 자, 이런 식으로 1번은 몇 번이 답인데, 1번이 4번이 답인데, 절대 뭐예요? 절대 가등기한 본등기 하면, 순위만 소급해요. 순위만 소급하지, 물건 면적 효율이 뭐예요? 효율이 소급하진 않아요. 자, 가등기와 본등기 하면 순위만 소급하지 절대 뭐예요? 물권 변동이 가등기로 소급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본등기 효력은 가등기 할 때 발생한다.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 1번이 4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 대상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 같은 경우는 공용재를 어떻게 받냐면 자 네가 하천을 갖고 있으면 팔아먹거나 저당권 등기만 가능해요. 절대 남한테 빌려주면 안 된다. 용의물건 안 된다. 근데 이번 문제는 뭐예요? 항상 부기등기해야 되는데 좀 이게 좀 오타가 있어요. 왜냐면 자 다른 건 뭐예요? 그 2번은 언제나 주등기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은 뭐예요? 마수등기는 언제나 주등기고 부동산 표시 변경 항상 뭐예요? 이게 부동산 표시 변경 항상 주등기죠. 표지부는 그 5번의 권리 변경 등기 뭐예요? 권리 변경 등기는 자 권리 변경 등기는 뭐가 원칙인데 부기등기가 원칙인데 이승판 없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판결서 없으면 뭐예요? 주등기하죠. 자 근데 그 1번의 직권경정등기도 직권경정등기가 만약에 표제부에 이 표제부에 원래 뭐예요? 원래 자 충청남도 서촌군 장의 옥산인데 옥산이 100번인데 여기를 뭐예요? 이 서촌군을 뺐어요. 뺐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등기관의 실수로 등기관의 직권으로 실수로 잘못했으면 밑에다가 뭐예요? 충청남도 서촌군 장의 옥산이 100번이 쓰고 그 다음에 원인이 뭐냐면 유류예요. 유류가 뭐냐면 유류가 뭐냐면 빠뜨렸다는 얘기예요. 빠뜨렸어. 이게 직권 경정등기예요. 그래서 직권으로 경정등기 하는 것 중에 이 표제부는 뭐예요? 표제부는 뭐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언제나 주죠. 언제나 주죠. 이거는 뭐예요? 표제부는 주는 게 언제나 부동산 표시 변경이든 부동산 표시 경정이든 멸실등기든 항상 표제부에 관련된 게 항상 뭐로 해야 돼요? 항상 뭐예요? 주등기니까. 근데 갖고 일고 있죠? 직권으로 뭐예요? 직권으로 명의자의 표시 변경을 직권을 한다면 그건 뭐로 해야 돼요? 부기등기를 해야 돼, 부기등기. 그래서 항상 부기등기 할 거, 그래서 답이 좀 1번. 그 2번은 뭐예요? 2번은 그, 자, 문제 자체가 조금 뭐예요?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으니까. 그냥 2번 자체를 X 하듯이고, 자, 1번은 왜 그렇다고? 직권 경정 등기는 항상 뭐예요? 부기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는 표제부에, 이렇게 뭐예요? 표제부에, 자, 소재를 잘못 써갖고, 유류 있죠? 이런 거. 직권으로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은? 자, 표제부는 뭐예요?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 이 표시 경정 등기는 이건 항상 뭘 한다는 얘기니까. 이건 뭐예요? 주등기를 한다. 이렇게. 그렇게 보자. 자, 3번은 별표입니다. 3번을 별표 주시고. 다음 중 등기가 허용되는 게 몇 개냐. 이렇게 써있죠? 몇 개냐.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자, 3번은 몇 개냐 써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 기억은 뭐예요? 토지의 특정 일부에 지상권 등기 가능하죠?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절대 자기 지분만의 보상 없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뭐가 나오면 자기 뭐만 나오면 자기 뭐예요? 자기 지분만 나오면 자기 지분만의 뭐예요? 자기 지분만의 보상 없다. 뭐하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보존등기하고 상속등기 이 두 가지는 안 돼요. 하여튼 자기 지분만이 없다고 보상 없다. 그러니까 자 올해 법원직 문제 법원 능력 시험에 이런 게 이제 처음으로 나왔어요. 저도 지금까지 자 그 법원직 문제를 지금까지 관찰했지만 거의 뭐예요? 처음으로 나온 게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다수의 뭐예요? 다수의 가등기 권리자죠. 다수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위는 뭐예요? 자기 몸안에 자기 지분만에 뭐예요? 지분만에 본등기 가능하다. 이거 많이 봤던 거예요. 중요하고 본등기 가능하다. 자 그럼 여기서 자기 지분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안 되는 게 못 본이 없으니까 보존하고 상속등기면 안 되죠? 보존하고 상속등기면 안 되니까. 이거는 뭐예요? 보존등기, 상속등기가 아니니까. 자기 집안에 뭐가 하나다, 이게 이거. 본등기 하나다. 근데, 자, 이번 시험에, 자, 최초로 나온 게 이거예요. 단독 가등기, 가등기 권리자 중, 권리자는, 단독 가등기 권리자는, 그 권리 중, 그 권리 일부 지분 있죠? 일부 지분, 자, 이전 등기 뭐예요?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말의 의미를 보자. 이거는 단독 가등기 권리자니까 흡사 소유권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을 남한테 이전하듯이 단독 가등기 권리자가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 일부 있죠? 일부만을 뭐 이전 등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자, 이 권리 일부 지분만 있죠? 일부 지분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안 되는 게 뭐뿐이 없다고 보전하고 상속 등기뿐이 안 되니 없으니까 자, 보전하고 상속등이 안 되는, 이거 꼭 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르는 걸 딱 시험 보러 갔는데, 내가 모르는 게 나왔어. 아는 글자가 여전 아는 글자가. 그럼 요것만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뭐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전하고 무슨 등기만, 상속도 안 되는, 나머지 다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중 일부 지분만 이전 등기니까, 가등기 권리자가 한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가등기 권리 중에 일부를 남한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전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어? 올해 처음 나오니까 이해는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이거는 외우라는 거예요. 자기 집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고. 자 그래서 거기 그 자 니은이 뭐예요? 자기 집만에 보존등기 하고 지금에서 자기 집만에 상속등기 안 되고 그다음에 하천법상의 하천은 소유권하고 저당권 등기만 가능한 거 있죠? 남한테 팔아먹거나 저당권은 가능한데 절대 남한테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용인물건 주지 말라니. 자, 지분에 대한 저당권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거기, 비읍이 그 얘기죠? 수인의 포괄순자 중 1인이, 그 1인의 지분만, 그게 자기 지분이죠? 1인의 지분만이 자기 지분이죠? 자기 지분만에 이전된 게 가능하죠? 왜? 자, 1인의 지분만, 자기 지분만 나왔는데, 뭐가 아니니까, 보존등기와 상속등기 아니죠? 이건 포괄유익이죠? 그거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몇 개가 답이다? 자, 네 개, 그래서 3번은 몇 번이, 자, 3번은 4번이 답이다. 자, 2번은 뭐예요? 이거 신경 쓸 거 없고. 3번은 몇 번이, 4번이 답이다. 4개다, 4개.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번 있죠? 4번도 별표합니다. 왜? 공동, 단독 중요하니까. 단독이냐, 공동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가 해당하지 않는 걸 있죠? 너무 쉬운 거죠, 이건. 왜? 혼동은 혼단, 단독이고. 포괄리 중 항상 뭐예요? 증자들 하면 무조건 이전 등기는 공동이죠, 이거. 그 다음에 3번.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다가 무슨 단어가 보이면 가처분 등기예요. 가처분 등기. 자, 그다음에 가처분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가처분 등기는 이건 촉탁 등기예요. 촉탁 등기. 자, 그다음에 가처분 명령 나오죠? 항상 명령은 뭐예요? 명단이에요, 명단. 단독 신청이에요. 그래서 명단, 가처분 명단, 가처분 명단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명단이라고. 명령은 단독이에요. 명령 단독. 논학원 가니까 그렇게 뭐 명단이라고 외우라 그랬더니 저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냥 단명이라고 외우더라고. 단명. 자기네 집안은 전부 다 일찍 죽는다 그래서 내려서 그렇게 하지 말래서 그, 당신도 일찍 죽으니까 단명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명단 이렇게. 요건 명단. 요거 틀리면 안 돼. 이거 가등기 가처분 명령하면 단독이에요. 명단 명령은 단독이에요. 가처분 등기는 촉탁이고. 그래서 이게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단독 신청이다 아니죠? 단독이다.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판결 있죠?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면 어때?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면 단독에 원래 이행 판결이 원칙인데 예, 공유물 분할 판결도 뭐예요?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 수용 단독이죠? 그래서 4번은 당연히 몇 번이? 2번이 답이다. 4번은 2번이 답이다. 그래서 항상 뭐가 들어가는 거? 증자 들어가 있으면 항상 뭐라고? 증공 증자 들어가는 이전등기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등기 증자 들어가는 이전등기는 항상 공동입니다. 공동 증공 그렇게 외우지 않았어요. 자, 5번도 별표합니다. 5번도 별표 드시고, 당사자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일단, 살아있는 사람 있죠? 살아있는 사람은, 자, 당연히 뭐예요? 미성년자, 살아있는 사람은 다 뭐, 있다. 명의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상의 읍면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없는 게 원칙이 없는 게. 왜? 당연히 뭐예요? 자, 우리 국가지방자치는 시, 군, 구, 도까지만 가능해요. 시. 군, 구, 도까지만 가능하지. 읍면 있죠? 읍면 이동은 뭐예요? 명의자가 될 수 없다는 게. 명의자 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 등기 신청에 있어서 그 사단의 대표자를 권리자 무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비법인 명의로, 자, 그 뭐예요? 비법인. 인격 없는 사단 명의로 뭐예요? 명의로. 누구는? 대표자 또는 누구는 관리는 뭐만 해요? 관리는 등기만 신청한다. 대리로 등기 신청한다. 이제 이게 맞는 문장이에요. 자, 명의는 누구 옆에부터 해야 돼요? 비법인 옆에부터 해야 돼요. 비법인.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자, 법인, 그러니까 거기 대표자, 4번에 보면 법인이나 비법인 명의로 등기할 경우에 대표자 표시는 등기사항이 아니다가 아니라 대표자도 뭐예요? 밑에 병기합니다. 왜? 특히 비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은 법인세 내지만 비법인은 비법인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표자한테 세금을 뭐예요? 고지서 보내주려면 밑에다 뭐예요? 병기한다고 이렇게 같이 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5번이 답이다. 왜? 의사 무능력자의 등기 신청은 각하되는 게 각하된다라고 써있죠? 그래요. 그거 각하돼요. 근데 다만, 각하되는데 다만 뭐예요?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뭐예요? 유효하죠. 의사능력자는 뭐예요? 의사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등기를 신청한다. 등기하러 왔습니다. 등기를 신청한다. 의사능력은 있어야 되죠. 행위능력은 필요 없다 하더라도.
하여튼 그래서 자 미성년자도 등기를 인청할 수 있는데 의사 무능력자 있죠? 한 보통 우리가 민법상은 보통 뭐예요? 민법상은 한 6, 7세 정도 있죠? 6, 7세 밑으로는 뭐예요? 의사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자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각하하는 건 맞는 얘기고 자 등기가 만약에 실수로 됐다 하더라도 유효할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5번은 답이 몇 번이다? 5번은 5번이 답이다. 5번이 답이다. 5번이. 자, 그 다음에 6번은 뭐예요? 6번은, 자, 거기 다음에 제시된 등기인청 당사자에 관한 연결로 뭐예요? 옳지 못한 거 있죠? 아, 이런 유형이 뭐 별로 이렇게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그 풀어봅니다. 특히 그 이자가는 요새 잘안 나오니까 A에서 B로 경영된 등기에 말소할 때 누가 B가 무자죠? 왜 A가 뭐예요? A하고 B 사이에 법률행위의 무효로 해서 소송을 합니다. 자, 뭐 해달라고? B 등기에 말소해달라고. 의무자. A에서 B로 경영된 등기가 실효 이전됐죠? 자, 그래서, 자, 실효,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전될 때, B가 뭐예요? C한테 가니까 의무자고. 자,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저당권자가 의무자고, 뭐, 거기까지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 4번 얘기인데, 4번이나 한번, 자, 4번하고 5번만 좀 봐주세요. 4번하고 5번. 이 4번은 절대 보존등기 있죠? 이 소유권 보존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는, 자, 신청하는 것도, 보존등기 신청하는 것도 단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보존등기를 뭐 하는 것도, 말소하는 것도 뭐예요? 단독 신청이에요. 자, 당연히 그러니까 뭐예요? 이 보존등기가 나오면, 보존등기는 뭐가 없다는 게니까, 등기 의무자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보존등기는 의무자가 없다는 거죠. 뭐라고 써 있는 거? 그래서 거기, 자, 4번에 뭐예요? 의무자라는 자체가 보존등기는 없어요. 보존등기는 항상 뭐예요? 신청도 권리자가 단독을 하는 거고, 말소하는 것도 단독이니까, 의무자 자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 있죠? 전세금의 증가, 증액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뭐가 나오면, 우리가 뭐예요? 그 저당권의 채권에게 증액 감액,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의 증액 감액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세금의 증액 감액할 때 뭐가 나오면, 이 증액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자, 감액하고 증액 얘기 나오면, 일단 증자 감자 나오면, 요 증자 나오면, 항상 동그라미 생각하고, 동그라미, 인감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의무자, 의무자가 소유자예요. 우리가 특히 소유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예컨대, 지상권, 뭐예요? 전세권, 저당권. 자, 어떤 권리에 뭐예요? 설정해주는 사람이니까, 이걸 우리가 설정자라고 얘기해요. 이 설정자가, 이 저당권을 취득하는 건 저당권자고, 저당권을 설정해준 사람이 소유권자니까, 설정자가 의무자예요. 그래서 증액하면, 동그라미, 의무자 소유자, 임감령, 동그라미 임감령 의무자 소유자. 그래서 거기 증액하게 되면, 자, 임감령의 의무자가 뭐라고 소유자라 했죠? 그래서 거기 전세권 설정자가, 자, 소유권자가, 그 밑에 쓰세요. 전세권 설정자 밑에 써놓으세요. 그 소유자라고. 소유권자가 뭐가 된다? 의무자 된다. 그래서 거기 6번 문제는 뭐하고 4번하고, 답은 물론 4번이고, 4번하고 5번, 이두 개만 한번 다시 봐주세요. 자, 넘겨보시면, 자, 7번을 별표합니다. 7번을 별표 두시고, 다음 등기 신청의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래서. 자, 일단 우리가 가등기와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일단 그래서 아까 6번은 뭐예요? 6번은 4번이 답이라 했죠? 그래서 6번은 몇 번이 답이고, 6번은 4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면, 7번에 1번은 소유권의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3자한테 이전됐죠? 절대. 자,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가압류가 돼 있던, 가처분이 돼 있던, 가등기가 돼 있던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등기부 상해.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 갑 있죠, 갑. 그다음에 여기다 2번, 여기에 가압류가 돼 있던, 아니 이게 가처분이 돼 있던, 자, 이게 가등기가 되던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할수 있어요? 처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처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아저씨가 조카한테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줬어요, 가등기. 자, 가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가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부동산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이전 등기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얘가 시험에 꼭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떨어지면 얘가 소유권 취득 가능하니까. 자, 그러면 나중에 얘가 시험에 붙어서 뭐할 때, 본등기 할 때, 의무자가 누구냐 물어보겠네. 의무자는 항상 아저씨예요. 왜? 가등기는 대항력이 없으니까 얘한테 등기해달라고 욕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가등기한 본등기 시
의무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제3취득자가 아니라 항상 뭐예요? 가등기 실무자가 본등기 할 때 무자다. 잘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자, 계약을 맺으면 이렇게 갑하을 하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으면 뭐가 생겨요?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청구권. 이 청구권은 채권이니까 10년 소멸시효에 걸려요. 소멸시효에 안 걸리려면 부동산을 뭐 하고 있다든가 점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는다든가. 자, 이 판결을 받으면 10년이 경과됐다 하더라도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게, 그래서 거기 그 설명 중 틀린 거 돼서 일단 2번은 맞는 얘기고 그 3번 있죠? 우리가 채권자를 채무자를 대위, 물론 대위하면 있단데 요건 잘 보셔야 돼. 왜? 그 길이 우리가 채권자 때 이 대위 신청할 때 이 대위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안 보고도 있다는데 여기는 보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서 자기 명의의 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자기 명의는 아니 자기 명의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누가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해가 을이 갑한테 요구하는 건 등기 청구권이고 갑이 을한테 등기하라고 요구하는 게 등기 인수 청구권이에요. 인수 청구권이면 자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등기하라고 요구하는데 뭐예요? 요구하니까 자 안에 가죠? 소송에서 얘가 판결받아요. 우리가 이걸 뭐라 한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하고 이 인수청권에 의하면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니까 채권자 뭐예요? 채권자 대위 신청이 가능해요. 대위. 그러면 대리는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고 본인 이름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등기 신청하고 뭐예요? 등기 신청하고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 있죠? 이걸 구별해 보면 명의로 이 지금 뭐예요? 이걸 이렇게 구별해 보면 뭐하고 이렇게 뭐예요? 대리는 신청하는 것도 본인 이름으로 해요. 본인 이름으로 법무사가 얘 이름으로 신청해. 얘네 둘 쌍방 대리해서 법무사가 이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고 등기 기록도 뭐예요? 본인 이름으로 기록을 해요. 근데 대위는 이 신청할 때만 뭐예요? 그 누구 이름으로 채권자 있죠? 채권자 자 이 그 대위권자 있죠? 채권자 채권자 이름으로 신청하고 기록은 누구 이름으로 기록 때 이거 채무자 명의.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요거는 요렇게는 잘 안 나오니까 일단 우리는 등기법에서는 대위 나오면 뭐예요? 등기법에 대위 나오면 구분 건물의 대위 신청, 수용에 대한 대위 신청, 그다음에 멸실 등기 대위 신청 있죠? 자 그래서 자 등기법에서 대위 나오면 대부분이 대위 나오면 뭐예요? 대위 나오면 있다야. 자 그다음에 다만 없는 건 패소한 의무자는 승소한 권리자를 대위해서 자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것만 시험 문제 나온 거니까 여기는 이해만 합니다. 자기 명의로 자 누구 채무자를 대위해서 자기 명의가 아니라 채무자 명의 누구 명의라고 채무자 명의 여기 이해했죠 이거? 신청은 자 대리는 본인 이름으로 자 법무사는 뭐예요? 법무사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고 이 본인 이름으로 등기부에 기록이 돼요. 본인 이름으로. 그러니까 본인 이 지금 뭐예요? 이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고 본인 이름으로 기록됐죠? 근데 대위는 뭐예요? 신청은 누가 하고 채권자가 하고 채권자 이름으로 채권자가 직접 하고 기록은 누구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 채무자 명의.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자, 7번에 틀린 것은 몇 번이다? 7번에 틀린 것은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은 뭐예요? 4번은,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죠. 그래서 여기 7번 내가 별표라고 했는데, 틀린 것 돼서 3번이 중에서 틀린, 저, 중에서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뭐예요? 1번하고 2번하고 있죠? 2번하고 4번하고 5번 있죠? 그 내용을 잘 보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그래서 여기 4번의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단독 있다. 공유물 분할 판결, 단독 있다. 공유물 분할 판결 단독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구분 소유권자 일부 있죠? 요 5번도 올해 시험에 또 보니까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작년, 재작년에 단독을 한다, 직권을 한다, 그 직권 등기 한다, 이렇게 다 틀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분 건물은, 자, 이런 식으로 구분 건물은 토지 위에 뭐가 있어요, 이거? 구분 건물이 있으면 원래 일동 전체 표지 일부하고 자기 각자의 뭐예요? 전유분 표지 일부하고 갑골구가 있죠? 갑골구. 갑골구가 있어요. 자, 갑골구가 있다. 그러면, 잘 찾았어. 갖고 있으면 원래 일괄적으로 해서
이 땅 위에 건물이 몇 개 있다고, 건물이 네 개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부, 이렇게 일부 구분 건물에, 일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 하려면, 소유권 보존 등기 하죠? 일부 구분 건물에 보존 등기를 하려면, 보존 등기 하면, 나머지 있죠? 나머지 건물도 이 표제부에도 만들어 놔갖고, 이 땅 위에 건물이 뭐예요? 네 개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뭐예요? 나머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를, 구분 건물에 뭐예요? 이 표시 등기를 동시에 줘야 돼요. 이걸 동시에 한다 그래요. 동시에, 아니 뭐예요? 동시 신청한다. 동시에 대의로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동시 신청인데, 이걸 뭐예요? 직권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틀려. 어? 야, 요즘 추세가, 시험 문제 추세가 바뀌는 게, 이렇게 뭐예요? 자, 직권을 하는 걸 단독을 한다고 고치고, 그 다음에, 단독 신청을 뭐예요? 자, 이렇게 동시 신청을 직권한다고 고치고, 그런 게 요새 그 출제하는 사람이 재미를 많이 보는 건지, 그렇게 고치니까 주의해서 잘 일해 주셔야 돼요. 어? 그래서 일단, 틀린 건 1번은 뭐예요? 1번은 절대 그, 당시 소유권자가 의무자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10년이 지나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4번은 공임을 분할 판결 단독 있다고, 5번은 거기에 맨 끝에 뭐예요? 동시에 신청한다 그랬죠? 동시에. 어? 무슨 표시를? 구분 건물의 표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동시에. 구분 건물의 표시 등기 단죠. 표시 등기. 자, 그래서 일부 구분 건물에 보존 등기 하려면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건물의 표시 등기, 나머지 표시 등기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신청한다. 어? 네,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8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등기표 정보를 작성해야 되는데 다음 중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자 이렇게 보존등기나 1번처럼 2번처럼 이전등기 있죠? 가등기 명의자 된 거 아니면 권리자가 합의자가 추가되거나 자 그 권리자가 추가되는 거 추가된다 그랬죠? 명의가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자 이렇게 1번 자 소유권 보존등기 갑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명의가 올라가죠? 이 사람한테 등기표 정보를 줘요. 2번 이전등기 올라가죠? 이 사람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등기 명의 올라가죠? 이렇게 명의가 올라가는 사람한테는 다 뭘 줘야 돼요? 등기별 정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합의자가 두 사람이었었는데 한 사람이 추가됐어요. 추가라는 단어가 명의자가 추가돼서 올라가면 올라되면 자 뭐가 된다고? 등기표 정보 준다. 하여튼 이 명의가 올라오면 다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갑이 2분의 1 있고 을이 2분의 1 있죠? 근데 이 갑이란 놈이 몰래 을 몰래 이렇게 1번 뭐 했어요? 자기가 단독 소유인양 딱 등기해놨어요. 얘가 억울하죠 지금? 그죠? 잘못된 거죠?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1번 소유권이라는 권리에 대해서 경정등기를 해요. 경정등기. 자 을의 몇 분의 몇을 2분의 1 집어넣었죠? 을이 추가됐죠? 지금 올라갔죠? 어? 이 등기부상에 뭐가 올라가면 명의가 올라가면 얘한테 다 뭘 만들어줘요?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직접 출석하거나 법무사 시켜서 돈 주고 법무사 시키는 건 본인이 직접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건 안 돼요. 자 이런 건 뭐예요? 안 줘요. 무슨 얘기냐면 명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고치는 건 필요 없어요. 표시 변경 고치는 거는 뭐예요? 말소된 게 한다든가 이런 건 명의가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등기표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거기 몇 번처럼 동그라미 4번처럼 뭐예요? 명의자의 표시 변경 있죠? 어디 살다가 서울에 살다가 세종시로 이사 왔어. 주소가 바뀐 거 아니잖아. 그 주소가 바뀐 거는 뭐예요? 이 사람 명의가 올라간 게 아니지. 이런 건 줄 필요가 없다니까. 응? 말소된 게 안 됐든가 이런 거. 그러면 자 그러면 이해가 됐는지 자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갑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 있죠? 가등기 그런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 해서 얘가 얘 을이라고 가등기권자가 얘가 됐죠? 그 얘한테, 을한테, 얘한테 그 가등기 필증을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야, 준다 그래. 아 명의가 올라갔잖아. 이렇게 이름이 올라갔잖아. 이름이 올라가면 주는 거라니까. 어? 아니, 왜 얘기를 하냐면 올해 법원직 시험에 요 가등기 필증 있잖아. 가등기 필증 이거 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주로 이제 물론 답으로 잘 나온 거 아닌데 가등기한 본등기 하는 게 중요하니까 본등기 할 때는 얘가 의무잖아. 얘가 의무자. 의무자가 얘가 보존등기 마치고 받은 이 등기필 정비 아저씨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되는 거지 이 가등기권자는 권리자는 권리자잖아 권리자의 가등기필증을 내는 건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 이 가등기필증을 받은 얘가 이 가등기필증을 등기소에 내는 건 언제냐면 올해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 가등기 뭐 할 때, 가등기를 잊었는 게 할 때는 얘가 의무자잖아, 얘가. 어? 의무자는 반드시 몰래라고. 등기필 정보. 이걸 우리 특히 이제 그 가등기필 정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칭사. 다른 거하고 비교하라. 다른 건 그냥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데 이 가등기는 가등기필 정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 자, 이걸 의무자 할 때 내는 것이다. 얘기해요. 자, 그래서 4번이고, 자, 거기 보존등기 중요하죠? 9번은 중요하니까 별표 해주시고. 보존등기 중요하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험 문제, 시험 문제, 보존등기 문제 나오면 올해도 꼭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보존등기 꼭 별표 해주시고 보자죠. 그럼 보존등기는 머릿속에 뭐부터 외우냐면 이거부터 외우는 거예요. 자, 보존등기는 최초로 등기부를 만드는 거니까, 등기부를 만드는 거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자가 중요해. 할 수 있는 자. 누가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자냐는 게. 그래서 꼭 보존등기 문제 나오면, 자, 이렇게 이 소유권 보존등기 이 문제가 나오면 네모나게 그려놓고 대장을 생각해 놓고, 왜? 대장 등본 가지고 보존등기 하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대장이 최초로 토지 대장이든 뭐예요? 자, 건축물 대장이든 최초로 소유권자로 받아 매립해서 신축 건물 짓고 나서 보존등기 된 사람 최초로. 이 사람이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망하면 누가 할 수 있고? 상속인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갑이란 사람한테, 이 갑이란 사람한테 뭘 받은 사람? 포괄 뭐예요?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포괄 수증자죠? 포괄 수증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뭐예요?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 서울에도 서울에도 그 어느 저 서울에 있는 토지 부동산 중에는 그 자, 누가 옛날 조선통독부가 소유권자야. 뭐 닭가무치 이런 식으로 한 벌써 서울 그 무슨 거기 중구만 하더라도 한 이 중구만 하더라도 거의 자, 한 1000개 되는 거예요. 1000개 되는 토지가 소유권자가 1번 넣은 거야. 그럼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겠냐니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 일부 못된 어떤 뭐 토지 사기단은 그냥 뭐예요. 나이가 들어서는 힘드니까 이제 한 건 하고 끝내려고 이렇게 좋은 차 몰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눈먼 땅 찾으려고 막 그런 사람도 많아지고 아직도 그렇다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국가로부터 옛날에 사정으로 해갖고 뭐예요. 옛날에 자유당 시절 때 그 일본놈들 폐망했을 때 뭐예요. 다 농지 걷어들여갖고 국민들한테 뭐예요. 이렇게 사정한 적이 있어요. 하여튼 국가로부터 이전 등기 받았으면 이전 등록 받았으면 이 사람은 국가가 보존등기 안 하니까 직접 뭐예요. 직접 보존등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은 뭐예요? 건시군이에요, 건시군. 건시군이 뭐예요? 건물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 갖고 보존등기 한다. 그 얘기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예, 예. 어서오세요. 네. 저 앞에 앉으, 예. 예. 어서오세요. 나 그래서 요새 하도 저거 있잖아요. 거기 반달 모양으로 된 나무. 그게 굉장히 여기 오면 인상이 깊어갖고 나도 같이 하고 시장 갔을 때마다 그 지나가다가 나 저거 사야 되나? 나 그런 생각 가끔가다 내가 착각이 빠질 때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아니 저건 용도가 다 많이 사용됐잖아요. 발지압도 되고 막 그죠? 건강이 좋을 것 같아서. 자,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좀 외우자니까 이거 중요하니까 이걸 외우고 이제 이게 외워지면 아 판결 갖고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문제 나왔을 때 뭐가 나오면 판결이란 단어가 눈에 띄면. 안 되는 거 하나만 외우잖아. 안 되는. 그게 바로 뭐예요? 건국판이에요, 건국판. 건물은 절대 건축주나 누가 상대로, 국가 상대로 판결받고 보존등기 할 수는 없다는 게 그 얘기지만, 자, 건국판 안 된다. 그 다음에, 자, 이 보존등기는 원인 행위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등기 원인 있죠? 등기 원인 및 뭐예요? 그 연허리를 뭐예요?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쓰지 않는다는 게. 왜? 등기 원인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약을 맺지 않으니까 절대 뭐라고 토지 거래 허가서 같은 건 낼 필요가 없다는 게. 왜? 거래를 안 하니까 낼 필요 없다는 게. 허가서 내는 건 거래, 매매 거래 이전 등기, 지위 지상권 가등기 할 때만 내지 절대 안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게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 뭐 정리할 게 뭐냐면 직권 보존등기 특례 그래서 일단 법원에서 뭐가 오면 가압류 그다음에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 그다음에 경매 자 경매 그다음에 주택 임차권에 있죠 자 이렇게 주택 임차권에 등기 뭐예요 등기 촉탁이 오면 주택 임차권에 등기 명령 있죠. 등기 명령에 대한 촉탁에 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 한다?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한다. 이렇게, 이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딱 보면 일단 거기 보존등기 틀린 거 그랬는데 거기 1번에 뭐가 나왔어요? 1번에 판결 얘기 나왔는데 미등기 건물 동그라미 치고 건물 뭐라고 국가 동그라미 치고 건물은 국가를 상대로 뭐예요? 판결받은 사람은 뭐예요? 없다죠?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 없다. 그게 답이 항상. 그래서 외우자니까 건국판 외우자니까 건국판. 그래서 9번은 몇 번이? 9번은 그래서 1번이 답이다. 그래서 2번은 뭐예요? 2번은 당연히 자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직접 보존등기 할 수 있다 그랬죠? 직접 보존등기 할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자 거기 3번 자기 지분만의 보존등기는 못하지만 자 미등기 부동산이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자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 할 수 있고 당연히 있죠? 자기 것만 할 수 없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능하다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4번에 보존등기 할 때 신청 공격이죠. 그러니까 등기관이 일처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면 판결 갖고 보존등기 하면 자 그 등기법 66조 1호다 2호다 대장은 1호고 이거 2호다 수용은 3호다 이런 식으로 왜 작년 시험에 미등기 부동산에 수용은 보존등기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조문을 쓰다는 게 조문 근데 중요한 게 그거 얘기죠 줄 치세요 등기 원인과 날짜를 제공한다 제공하지 않는다 없다는 게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속 구청에 대한 건식은 나오죠 건식은 이건 뭐에 관한 거예요? 자, 건물에 관한 거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보존등기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문제 나오면 또 이 내용 중에 꼭 시험 문제 또 나오니까 문제 보시고 반복적으로 그거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인중개사 공부하려면 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몇 시간 무슨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만 시간의 법칙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그런 식으로 절대 시간이 꼭 필요해. 필요하니까 이제는 반복적으로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그 틀린 거 맞은 거 자기가 풀어보고 틀린 거 체크하고 하여튼 등기법은 중요하다고 하는 거 있죠? 그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중요하다고 했는데 틀렸어. 근데 잘 모르는데 찍어서 맞았어. 그거 맞는 거야. 또 다시 맞아. 확률이 높아. 근데 아는 것 같은데 틀리죠? 또 틀려 그거. 그럼 계속 그것만 보는 거야. 그것만. 그리고 내 결정적인 팁은 그거야. 내가 만약에 시험장에 갔는데 모르겠어 도대체. 그러면 내가 오른손잡이면 내가 볼펜을 잡고 있잖아? 그 볼펜을 왼손으로 옮겨, 남의 손으로. 그리고 남의 손으로 찍어야지 맞지? 본인 생각대로 찍으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모르면 손을 바꿔서 찍어야 돼. 바꿔서. 바꿔서 찍어갖고 합격하자니, 합격. 그게 더 중요해. 자, 10번 중요합니다. 구분 건물 중요하니까 별표해도 10번.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그러면 1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 갑 끌고 두지 않고 표제 1동 건물은 뭐예요? 1동 건물은 표제면 당연하죠. 이게 1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 자 구분 건물 있으면 자 뭐는 이 1동 건물은 표제부만 두고 각 전유 부분이 뭐예요? 그 표제부도 있고 뭐가 뭘 두는 거야 이거 갑 끌고 두는 거니까 자 일단 뭐예요? 뭐는 1동 건물은 뭐만 둔다는 얘기예요? 1동 건물은 표제부만 둔다.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2번은 뭐예요?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를 할 때는 건물 등기 대지권 등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대지권, 건물 등기부 뭐예요?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를 한다는 대지권 등기. 그럼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를 했다고 하는 말은 어디에다가?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1동 건물 표제부 하단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그 다음에 전유부분 표제부 하단부에 이 대지권 표시 있죠? 이게 바로 대지권 등기예요. 그러면, 자, 어디, 이 건물이 깔고 앉은 토지 등기부 있죠? 토지 등기부 표제부 갖고 있고 있으면, 어디에다가, 자, 대지권이, 대지권 뜻 등기 하는데, 이 대지권 뜻 등기는, 이 갖고 있고 뭐예요? 뜻이니까 이게 뜻이죠? 이게 사항란이야, 사항란. 이게 사항란에 한다, 사항란에. 그러면, 자, 대지권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소유권도 있고, 왜? 이 땅 소유권자가 건물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어디 이 땅에 뭐예요 전세권자도 지상권자 있죠 이 지상권자도 건물을 소유할 수 있고 예, 전세권자도 뭐예요 건물을 소유할 수 있고 임차권자도 건물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 건물을 갖고 있는 소유권자가 이 땅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대지권 뜻등기에서 해당되는 소유권이면 갖고 해 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면 어디에? 이렇게 등기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돼지고 뜯던 게 아니다. 이건 상난이다, 상난. 응? 그래서 여기, 자, 동그라미 뭐예요? 동그라미, 이번에 건물 등기구에 대주 꽂는기를 할 때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자, 이거는 당연히 신청받고 하는 거고, 이건 신청이고. 예, 자, 이건 누가, 등기관이 뭐 하는 거, 이거? 이거 직권 하는 거, 직권. 등기관이 직권으로, 직권으로 그 권리 목적인 토지 기록 중 갑골구에, 대주고 뜻등기 한다. 대주고 뜻등기 있죠? 그거 작년에 촉탁이라 틀렸죠? 촉탁이 아니라 직권입니다, 직권. 그다 대주권 얘기 나오죠? 동그라미 치고. 대주권 얘기 나오면 건물만 뭐예요? 저당권 없다, 맞죠? 건물만에 전세권이 있다. 뭔 없다고? 저당권 잊었는 게 없다. 알았어요. 자, 그래서 거기 4번은 뭐예요? 비교가 되죠? 3번하고. 4번은 대주권 나오고 동그라미. 건물만 나오면 대주권 건물만 전세권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10번은 몇 번이? 4번이 답이다. 네, 4번. 자, 뭐가 나오고? 대주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대주권 후 있죠? 대주권 등기 하게 되면. 자, 몸 안에, 건물만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뭐는 있다? 소유권 이전된 게 없고, 저당권 설정된 게 없고, 뭐는 있다는 얘기예요. 전세권 설정된 게 이건 가능하다. 이거 가능하다. 용익물권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 거기 5번의 대주권에 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와,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 기록 중 해당 고해한 등기는, 자, 뭐해야 한다? 지접. 순서 나오죠? 대주권 순서 접수번호. 지접. 대주권 순서 접수번호 단지. 자, 그 다음에 11번 중요합니다. 가등기 중요하니까 별표예요. 꼭 별표 드시고. 옳은 것만 묶은 거죠? 옳은 것만. 옳은 것만 묶은데, 일단, 우리가 뭐예요? 거기 기억을 보면, 가등기 권리 전등기예요. 가등기 전등기다. 이렇게, 가등기 전등기. 그러면, 가등기 전등기는 가등기는, 자, 물권이 아니에요. 소유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 목적이 뭐라고? 등기 목적이, 자, 소유권 뭐만? 소유권 이전등기, 이 이전등기만 주등기예요. 나머지 지상권 이전, 전세권 이전, 저당권 이전, 임차권 이전 있죠? 가등기 전등기, 가등기 전등기. 가등기 뭐예요? 권리에 대해서 이전등기 하죠? 다 이게 뭔다는 게, 다 부기등기. 뭐가 아니니까? 소유권이 아니니까 다 부기등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억은 답이 아니니까 1번하고 4번은 탈락. 그 다음에 니은은 소유권 보존 청구권을 보존하기엔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옳은 얘기죠? 보존등기는 청구권이 없으니까. 니은 들어간 거 맞죠? 그 다음에 디귿은 가등기한 본등기금지 가처분등기는 뭐예요? 절대 허용되지 않죠? 허용된다 그러면 틀리지. 왜? 자, 가처분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처분이고, 장인이 뭐예요? 본등기라고 하는 건 취득하는 거니까. 자, 절대 그 가처분 들어가서 가등기 권리가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걸 이전하지 못하도록 뭐예요? 가등기 뭐예요? 가등기 권리, 처분금지, 이전금지, 처분금지, 이전금지. 이전금지 뭐는 가능해요? 가, 압류, 가, 처분.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 이거. 근데 절대, 가등기에 의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금지 있죠? 본등기금지, 가처분등기는, 이거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가처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등기 한다는 건 시험학교에서 취득하는 거예요. 취득하지 못하는 가처분 없어요. 없으니까. 자, 가등기 권리를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하지 못하도록 뭐예요?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 그러니까 모든 권리는 뭐예요? 소유권이든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공유지분이든 가등기 권리든 모든 권리는 다 뭐 할 수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이 다 가능한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니까. 자, 하여튼 그래서 여기 자 디귿번에 가등기한 본등기지 가처분 안 되고, 거기 가처분 명령 나오죠? 가처분 명령은 촉탁이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다시 구별합니다. 여기, 아까, 여기 다시 보세요. 여기. 뭐라고? 가처분 등기는 촉탁. 가처분 뒤 등기하면 촉탁. 가처분 명령은 뭐라고? 명단, 단독 신청.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거. 가처분 명령. 이 명령은 항상 단독이라고. 가처분 명단. 이거 틀리면 전국적으로 혼자 틀리는 거야.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전국적으로 혼자 틀린다는 것도, 그, 하여튼, 그럴 수 있겠다. 아, 맞아. 그러니까, 공인 중에서 공부하다가, 옛날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안 해본, 그렇게 전국적으로 혼자 틀리는 것도,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다. 말도 되는구나, 그게. 자, 하여튼, 그래서, 가처분 명단, 촉탁이 아니라 뭐라고? 단독 신청이다, 단독. 그 다음에, 거기, 가등기한 소유권이든 본등기 할 경우, 가등기 후에 경제된 당의 주치세.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뭐예요? 직권 발생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야. 그래서 니은, 미음 있죠? 니은들하고 미음들하고 비음. 가등기 권리 중 일부만에 대해서
자, 자기 집안에 본능이 할 수 있죠? 자기 집안에, 여기 다시, 자기 집안에 안 되는 게 뭐라고? 자기 집만 나면 안 되는 건 뭐예요? 보존하고 상속등기. 이 두 가지면 안 되지. 다 가능하다. 이 두 가지 빼는 건 다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 자, 당에 가든 게 이렇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등기부상이 만약에 뭐예요? 자, 이렇게 등기부상이에요.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갑 있죠? 갑. 갑. 그러면, 일단, 이 갑을 상대로 A라고 하는 A라는 사람이 얘한테 돈을 빌렸는데 얘가 돈 안 갚아. 그럼 법원에 뭐예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얘가 부동산을 남한테 팔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입장에서 법원에서 뭐예요? 법원에서 촉탁이 오기를 감력 촉탁이 와요. 감력. 그러면 일단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상태죠. 그 아저씨 갑이라는 사람이 조카한테 소유권 이전 총권에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했어요. 이거 총권에 가등기를 했어요. 그럼 소유권 총권에 가등기 했죠? 그럼 가등기를 이제 누구한테 을한테 해줬다는 치자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 A라는 사람이 법원에 소송해서 이 가압류 촉탁이 들어간 상태에서 소송해서 자 누가 판결 저기 법원에서 뭐 무슨 판결이 났냐면 갑은 A한테 뭐예요? 채무를 이행하라 판결을 받죠? 그걸 우리가 뭐예요? 그 판결을 받은 걸 우리가 집행권원이라고 얘기해요. 뭐라 얘기한다고? 집행권원. 들어봤죠? 그래요. 그 집행권원을 그 가지고 가서 법원에 가는 거야. 법원에 왜 가냐면 경매를 신청해야 될 거 아니야. 경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 가압류하고 가처분은 그 법원에서 함부로 남발하는 걸 뭐예요? 방지하기 위해서 공탁을 해야 된다고. 공탁을. 공탁에서 그 자 그래서 뭐예요? 그 부동산 가액에 예? 이 부동산 가액에 뭐예요? 가처분 같은 경우 부동산 이 가액에 해서 10% 아니면 뭐예요? 그 가압류는 그 금액에 뭐라고 금액의 10% 이런 식으로 공탁에 그 되게 가처분 되게 비싸고 그 돈이 많이 비싸갖고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여튼 정말 내가 억울하다 싶은 사람은 자기 돈을 걸어서 하겠다는 사람 공탁을 해놓고 하는 거지. 그러면 자 그럼 집행권을 받았고 법원 가서 경매를 인청하는데 그럼 경매를 이거 이렇게 집행권을 받아갖고 채무를 이행하는 집행권을 가져갖고 법원 가서 경매를 인청하는 걸 우리가 강제 경매라고 얘기해요. 임의 경매라고 얘기해요. 강제 경매. 근데 알 때도 됐어 지금 시기가. 아니 을구의 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신청하는 건 임의 경매고. 이거는 당연히 뭐예요. 강제적으로 하는 거지. 저기가 왜 등기부에 없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등기부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건 임의적으로 하는 거고 임의 경매를 하는 거고 이건 없는 사람이 하는 거. 이거 강제 경매지. 그럼 이제 강제 경매 신청하면 여기 이제 뭐가 들어왔어요 이제. 여기 4번 뭐예요? 법원에 강제 경매가 들어옵니다. 강제 경매가. 그러면 잘 보세요. 만약에 뭐예요? 이 을이란 사람이 시험에 합격해서 본등기를 했어. 그럼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 가등기 후에 강제 경매를 이게 말살 수 있겠느냐? 그거 못한다는 얘기야. 이거 이 강제 경매는 뭐를 기초로 한 거야 지금? 가등기 전에 가압류를 기초로 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볼 때 뭐라고 나오면 가등기 전이죠? 가등기 전이란 단어,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가압류에서 자, 된 강제 경매는 절대 가등기와 본등기 하더라도 이건 중간 처분 등기를 하더라도 뭐를 기초로 했으니까 가압류 가등기 전을 기초로 했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 그 다음에 방금 본 대로 이제 비교를 해보자는 비교. 뭘 비교하냐면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고 2번 소유권 이전 뭐예요? 청구권에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 응? 자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이 B라고 하는 사람이 얘한테 돈을 빌렸는데 얘가 돈을 안 갚아. 법원에 소송하는 거예요.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하죠? 그 뭐예요? 이 아래 뭐예요? 이 아래 2-1번 뭐가 들어왔어요?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가압류. 여기서 말하는 이 주등기 가압류는 누구 거고 이거? 소유권 거고. 여기서 말하는 거 뭐예요? 이건 가등기권자에 대한 가압류죠? 그래요. 그럼 소송 중이야.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소송 중이야. 얘가 시험에 합격해서 아무리 본등기 하더라도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 가압류는 지금 뭐 하는 중이니까 소송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손대지 말라는 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있죠? 이 가압류하고 가처분 등기는 뭐 하지 말라는 게니까. 말싸지 말아달라는 게 이거는 아직은 뭐 하는 중이니까 소송 중이니까 그러니까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 중간점 본등기로서 말소 대상이 아닌 건 이게 거의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답으로 많이 나오는 거 80%. 응? 그다음에 이제 이게 거의 뭐예요? 85%야. 그다음에 이게 10%짜리가 뭐라고? 10%짜리가 이거 가등기죠? 가등기 뭐라고? 전. 그다음에 5%짜리는 뭐예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주택 임차권. 그럼 시험 보는데 주택 임차권자가 가등기 권리자한테 대항한대. 그 대항한다 그러면 그 말싸움은 돼, 안 돼요? 말싸움 안 되지. 그럼 뭐로 법을 만들어 놨어? 아니, 임차인 보호해주려고 대항력을 만들어 놨는데, 대항한다는데, 그걸 말싸해버리면 돼, 안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응? 근데 요즘은,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지만, 요즘 작년에도 나왔던 게 뭐냐면, 양립이 가능한 거. 이런 저기가 아니라,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어디에? 을구에, 을구에 만약에 1번에서 이렇게, 자, 1번. 자, 전세권 설정 청구권에 자, 무슨 등기 가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청구권에 가등기를. 근데 뭐예요? 가등기 후에 2순위 뭐예요? 저당권 등기를 했다. 저당권 등기. 그러면 뭘 하더라도 본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본등기 하더라도 이 전세권과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으니까 굳이 이거 뭐 하지 말라는 게 이거. 말싸지 말라는 게 그 얘기 지금. 응? 왜? 하나는 이거는 점유하지만 이건 점유를 안 하니까. 근데 이게 전세권인데 여기서 전세권 등기 하죠? 이건 양립되면 안 되지. 동일 범위 같으면 이때는 말소하지 마. 양립할 수 없다면 말소하지만 양립할 수 있다면 굳이 뭐 하지 말라는 게니까. 말소하지 말라. 요즘은 요게 많이 답으로 나오니까. 자, 이거보다는 이걸 더 신경 쓰자니까 이거. 자, 그래서 거기 자, 비읍 그래서 니은하고 비읍하고 니은하고 미음하고 비읍이죠? 그래서 몇 번이 답이라는 게요. 11번은 3번이 답이다. 11번은 3번이 답이다. 3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12번은 뭐예요? 근저당등기 있죠? 가장 옳지 못한 설명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1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뭐예요? 소멸하지 않는다 써있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해도 왜 근저당권이니까 일정한 결산기까지 계속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뭐예요? 계속 가니까 일시적으로 소멸했다 하더라도 자,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없다고? 부정성이 약화되어 있다. 부정성이 완화되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피담보 채권이 양도될 때는 절대 저당권은 채권과 함께 양도되는, 이전하는 거니까. 자, 피담보 채권이 양도되면 뭐예요? 근저당, 뭐예요?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전 등기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저당권 설정 등기 경우 채무자는 설정조와 동일하더라도 반드시 뭐예요? 채무자는 쓰라 그랬죠? 그래서 뭐 외우자고? 최단기로 뭐예요? 오공담의 채무를 저당하라. 최단기로 오공담의 채무를 뭐예요? 채무를 저당하라. 그래서 채권 최고의 뭐예요? 단일하게 써야지. 단일하게 기록하지. 뭐 하지 말라는 게 구분 기재하지 말라. 나눠 쓰지 말라는 게 채권자가 3명에 대해서 채권 최고액을 등기부상에 1억 2천만 원 써야지. A4천, B4천 이렇게 나눠 쓰지 말라니까요. 자,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는, 5개 이상일 때는 뭐예요? 공동담보 목록을 등기관이 뭐 한다? 직권 작성한다. 근데 반드시 누굴 쓰라고? 채무자가 누군 걸 꼭 쓰라니, 채무자 누군 거. 자, 왜 이 저당권은, 저당권자나 근저당권자는, 자, 누가 중요해요? 채무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소유권 묻었는기 갑이죠? 그럼 1번에서 이렇게, 자, 근저당권 설정등기하고 채권 최고액이죠? 1억 2천만 원 이렇게 써라는 게 단일하게 나눠 쓰지 말라는 게. 이 채무자가 누군가 꼭 써야 돼, 채무자. 갑이면 갑이라고. 아니면 얘가 물상보증이면 뭐예요? 자, 물상보증이라고 채무자하고 다를 수 있죠? 쓰라는 게 걔도 물상보증이면 채무자가 병이면 병 쓰라는 게요. 갔던 틀리면 무조건 써야 됩니다. 왜? 소유권은 물론 이제 뭐예요? 변제기가 있고 이자의 발생기, 이자의 원금식이 을이죠? 이 을이라는 뭐예요? 근저당권 채권자는 갑이 소유권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채무자는 뭐예요? 채무자는 안 바뀔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소유권상 무시해. 소유권 상관없어. 이 을이라는 뭐예요? 근저당권자는 물권자니까 이 채무자를 꼭 써놓고 채무자가 뭘 안 갚으면 돈 안 갚았는데 이자 안 주죠? 그럼 얘는 뭐 하면 돼? 돈 안 갚으면 경매 들어가면 돼. 왜 이렇게 소유권이 바뀌고 말고 신경 하나도 안 써.
아니 채무자 써요. 물상보증금 부동산을 담보로 제고하는 사람이 만약에 뭐예요? 이 보증 소유권자가 병이면 얘가 물상보증이라 물건으로 보증사. 아니 얘가 얘는 물상보증이면 얘는 채무자고 물상보증 다르지.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야. 별로 없겠지만 그런 채무자는 이제 돈 빌려 간 사람. 얘 안 써요. 돈. 아 근데 이 사람 우리가 이제 그런 옛날에 그래서 이제 보증 선거 때문에 이제 뭐 패가망신하고 막 그래갖고 막 그런 문제가 생겨갖고 또. 그런 적이 할 때 이제 안 받아주고 법적으로도 제재를 강한 거 있잖아요, 지금. 근데 여튼 간에 두 사람 사이는 무슨 계약이 있던, 여튼 간에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은 이 소유권 상관없으니까, 뭐가 돼 있으니까. 초당권 대신에 경매 신청하면 된다니까. 경매 들어가는 거야, 경매. 얘가 자기 부동산을 뭐예요? 얘가 돈을 안 갚으면 내 부동산 네가 뭐 하라고? 경매하라고 이렇게 저당권 등기 해줬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군가 관심 없다니까. 얘한테 중요한 건 누구야니까? 채무자가 중요해야 되니까, 채무자가. 그러니까 채무자가. 그러니까 채무자 항상 뭐라고 이거? 채무자를 꼭 써라니까, 채무자.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 무슨 생각? 얘가 소유권자인데? 얘가 채무자가 돈 안 갚은데? 얘가 왜 부동산이 경매 들어가냐? 그런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고,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는 게 뭘 하는 거예요?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경매 신청한다니까, 경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하지 말고. 누가 중요하다고 저당권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 중요해요. 꼭 써야 되니까, 채무자가 누군지.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뭐, 채무자하고, 자, 등기 설정. 그러니까 소유권자하고 채무자가, 의무자하고 채무자가 뭐예요? 같은 경우에는, 자, 중보성을 피하기 위해서 뭐예요? 저당권 등기할 때, 채무자를 아니 쓸 수 있다. 다 쓸데없는 얘기라고. 무조건 써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거 그 기억해야 된다니까. 최단기로 오공담의 채무를 뭐라고 저당하라. 이제 그래서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외웁니다. 자, 지금 아쉽죠? 조금 시간이 한 달만 더 있었으면 다 그렇게 생각해. 세 달 남, 10일 남아도 10일만 더 있었으면 다 똑같은 얘기야.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저 어느 학원 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 남편이 그 애들은 다 내가 밥 담이고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하라 해서 한 7시면 나와. 그 도서관에서 한 11시, 12시까지 공부하고 간다니까 요즘은. 그걸 한 3월 달부터 하지. 그리고 지금 이게 막판 오니까 막 정신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냥. 그래서 거기에 그래서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었죠. 제가 이 세종시에 와서 놀란 점이 뭐냐면 다른 데는 저기 시간을 2시를 넘어서 반대도 저기 하는데 이 거의 보이콧하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아 그래서 여기는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가 보다 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자, 내년부터는 무조건 2시 전에 무조건 끝나고 내 그걸 다른 데하고 내가 여기를 처음 와서 내가 그걸 그 분위기를 파악을 잘 안 돼갖고 내가 아 여기는 애들이 많으니까 대부분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엄마가 애들이 엄마 찾는데 지금 만약에 조금이라도 엄마가 눈이 안 뜨면 뭐 그냥 불안해서 저기 하는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제가 분위기 파악을 못 해갖고 왜 그럴까 내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른 학원은 다 그렇지 않으니까 무슨 얘기 안 했어. 하여튼 남은 한 달 남았으니까 한 달도 많이 남은 거 아직 많이 남은 거니까 그냥 계속 그 내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보통 자기 저기 따라서 한 일주일이 한 일주일을 뭐예요. 보통 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냥 전 과목을 다 돌려봐요. 특히 2차 하는 사람들은 쭉 돌려봐요. 매일매일 그냥 이렇게 문제지가 붙죠.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근데 지금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보통 한 이틀이나 3일에 그 1차 과목 있죠? 월화수 목금토 할 때 그냥 월요일에 이틀 아니면 3일 동안 1차 과목 한번 돌려보고 8회 한 번씩 돼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그래.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의고사 이거 본 거 있죠? 이거 묶어놓고 틀린 것만 계속 반복죠. 왜냐면, 이게 전체 범위니까. 이게 전체 범위를 딱 보다 보면, 나름대로 머릿속에 구도가 잡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계속 모른다고 동영상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뭐예요? 모르는 대로 넘겨가면서 전체적인 걸 자꾸 머릿속에 생각하다 보면 구도가 잡히니까. 어느 정도 조금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틀에 1차를 이틀이나 3일에 하든지
일주일을 나눠갖고 둘로 나눠갖고 하여튼 뭐예요. 이렇게 3회씩 나눠갖고 1차 과목, 2차 과목 전부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보는데 다 보지 말고 뭐 한 것만. 틀린 것만. 네? 그것만 확실하게 보면 돼. 그거. 네? 그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자, 그래서 거기 동일해도 이제 4번에 뭐예요? 근저당권에 말소된 게는 채권자를 의무자라고 근저당 설정자가 뭐예요? 공동으로 하죠? 왜? 말소된 게 할 때는 반대로 바뀌니까. 그래서 5번이 답이죠? 왜? 반대로 바뀌었죠? 권리 일부를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는 뭐예요? 권리 일부는 저당권 등기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뭐라고? 부동산의 일부를 뭐예요? 일부에 대한 근저당기 할 수는 없다, 아니겠죠? 있다 없다가 바뀌었죠? 있다 없다가. 응? 자, 조금 쉬었다 할까요? 응, 조금 쉬었다. 예. 자, 모르는 거 빨리 질문하고. 이거 미리 풀어와야 됩니다. 이거 여기서 오늘 와서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풀어와야 돼.